네, 출발 증시현황 오늘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11월도 중반을 넘겼어요. 오늘 네. 11월 16일이죠. 이제 11월 들어서 시장에 사실 조금 의미 있는 변화가 수급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지수적으로도 사실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네. 흐름을 중간 점검을 좀 해보고 넘어갈까요, 오늘은? 네, 11월 2주 됐습니다. 네. 네, 벌써 다 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만 추워지면 연말인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월동 준비하셔야죠. 네, 네. 시장에서 월동 준비.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 관련된 동향 조사하다 보니까 참 분위기는 좋다.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 가야 그래도 월동 준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어떤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부터 잠깐 11월 달의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요. 네. 10월 달까지는 동반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1월 달이 변화가 들어오는데 일단 이런 적이 솔직히 별로 없었죠. 코스피가 오히려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떤 다른 주가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탄력을 11월 달에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솔직히 기분은 좋은데 이게 계속 가야 되겠죠. 그래야 더 기분이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S&P가 조금 더 선전하고 있고 나스닥이 좀 부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당연히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좀 더 반영하면서 성장주보단 가치주다. 이런 쪽에 성격이 나오는데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서 가치주의 성격은 당연히 나지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의 코스피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좀 주춤합니다. 좀 제일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래도 코스닥 시장도 좀 못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차별화가 확연하게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코스피가 이제 화이팅을 보이는 그 의미는 역시 그 사이에 놀고 계시던 우리 외국인들이 그렇죠. 예, 대거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움츠려 있으셨던 예, 예. 코로나 I hate Korea, 코로나 뭐 이러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코리아가 아니고 코로나입니다. 예, 아침부터 네. 영어가 객지에서 고생 많이 하네요. 땡큐. 영어가 객지에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의 하나는 일단 지금 트레이더들 매매 동향이겠죠.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의 변화가 가파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를 끌어온다라는 쪽이 눈에 뚜렷한데 근데 그동안에 또 주춤했던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빠르게 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동안 올해 안에 계속 팔았습니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스켓을 많이 비워놨었죠. 그런 쪽에서 기관도 참여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도 비슷합니다. 외국인도 거의 올 한 해 계속 매도세만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주체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지수를 끌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직 연기금은 주춤합니다. 연기금은 아직 변화가 없는데 아마 연기금은 내년을 앞두고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코스닥은 좀 아쉬운 게 지수도 정체고 오히려 개인 쪽에서 매수가 가파르게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좀 약간 외면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코스닥 시장이 아직 변화가 없는 흐름들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는 이제 바이오주 특히 이쪽이 많죠. 근데 약간 성장주 쪽으로 좀 취급을 받았던 바이오주가 보통 빛을 못 발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아무래도 코스닥의 변화가 들어와야 될 바이오주가 움직여야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변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역시 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금요일장에도 단연 빛나기도 했고 네. 최근에 외국인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삼성전자 외국인 보유 비중과 주가를 봤었을 때 일단 신고가가 났고 그리고 특히 생각 외로 되게 좀 조용합니다. 보통 삼성전자 신고가 나고 그리고 뭐 증시도 신고가를 돌파시도 하고 그러면은 보통 대서특필하죠.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항상 사진이 거래소에서 이렇게 막 환호하고 있는 사진들 뭐 그런 네. 뭐 던지고 있죠. 뭐 이런 사진들이 전혀 없이 상당히 좀 차분하게 움직인다는 점에서 아, 더 가겠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더 들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 흐름들과 같이 연초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지금 최근에 11월 달 들면서 이제 막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 그러면서 주가는 벌써 고점을 돌파해서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외국인 보유 비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끝이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연초에는 오히려 57%대가 넘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6%대 초반대다 보니까 아직 연초와 비교하게 되면 지분율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지분율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고점으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그냥 스톱 할까요? 네. 오히려 매수가 더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더 날개를 달릴 수 있겠다는 관점인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또 하나 업황도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또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또 하나의 변화는 반도체 관련주겠죠. 그쪽에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계속 지난번에도 한번 소부장 2탄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부터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선 것은 네. 사실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았었는데 그렇습니다. 11월 들어와서 이제 환율이 급락하는 그런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환율하고도 뭐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가장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10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 박스권 위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150원대가 일단 중요한데 여기 이탈하게 되면 뭐 1100원대 초반대는 바로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내려왔습니다. 네. 2주 만에 그냥 1100원대 초반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0원대가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월봉이다 보니까 좀 단단한 지지권이죠.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탈될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 1100원대 초반대 테스트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말고도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달러화 추이다. 네. 그렇게 되면 달러화가 방향성을 갖고 약세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기 시작해서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아마 92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 부분까지 만약에 이탈돼서 달러화 약세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어떤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변화가 없어도 달러화 본다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 쪽에서 한국물을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달러 자체는 큰 변화가 없어도 달러화 자체가 약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를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코스닥 보면 코스피와 다른 게 수급적으로 개인이 여전히 네. 적극적인 매수 주체로서 나서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봐도 그렇죠. 사실 개인의 시장을 끄는 힘이 조금은 약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인데 주변 지금 이제 자금 여건은 어떤지 그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 지금 어떤 시장 주변 자금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제 신용잔고 관련된 부분들도 지수보다 먼저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지수가 먼저 강하게 터나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약간 뒤늦게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지금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가 일단 가파르게 들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더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론 신용잔고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고점 수준이긴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수보다는 좀 늦게 반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눈여겨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고객 예탁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교촌 FMB 네. 상장되고 나서 오히려 IPO 뒤에는 한 번씩 좀 출렁이면서 좀 예탁금이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더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55조 원대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예탁금 추이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하단부 50조 원대에서 지지하고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탁금 동향은 일단 또 지금 정부가 계속 부동산 억제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는 여전히 연말로 가면서 예탁금 쪽의 변화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이 좀 조정받는 그런 국면에서 네. 잔고 조정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아쉽죠. 웬만하면 또 그 신용잔고가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지금 종목별로도. 근데 오늘 보다 보니까 요즘 증권사 쪽에서 이제 신용잔고를 더 공여를 안 한다라는 쪽에 지금 한 두 개 증권사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안 한다가 아니고 못한다 아닙니까? 못하겠죠. 네.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차버려서. 증자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네. 표현은 안 한다고요. 네, 솔직히 내부적으로 못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면 신용잔고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수준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수급이 좀 살아나고 했다면 네. 도대체 이제 어느 쪽으로 그 주로 이제 그 매수 매도가 몰렸는지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투자자별 매 동향을 살펴보게 네. 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딱 외국인들이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당연히 전기전자가 눈에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매수했던 대표적인 섹터는 전기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살짝 숙가를 얹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완전히 이제 매도가 되면서 전기전자 쪽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어떤 진입하는 섹터다라고 보게 되면 그쪽을 기관도 같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냥 전기전자, 화학, 화학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겠죠. 네.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뚜렷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의외로 금융 쪽에서는 기관이 끌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어떤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외국인도 같이 또 여전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데 금융 쪽의 변화는 아무래도 장기금리가 어떤 실질금리가 상승세로 변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는 부분들이 기관의 베팅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운수장비 유통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제 자동차 쪽이나 그리고 또 조선 쪽 이쪽에서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유통주 같은 경우도 이마트 실적 좋았다. 그런 네. 관점과 함께 이제 또 대표적인 뭐 그 어떤 코로나 피해 섹터였었죠.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부분들도 살짝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유통, 금융, 네.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에 함께 쏠렸던 업종인데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보죠. 네, 종목별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한 10개 종목들 추려서 보게 되면요.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도체, 2차전지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2차전지가 이제 좀 확대되는 모습들로 이제 상위권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게다가 삼성전기까지 어떻게 보면 IT 쪽에 거의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살짝 눈에 들어오면서 어떤 화장품 쪽의 변화들도 눈에 띄는데 코스닥은 대표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지금 눈에 띄는 게 바이오 쪽 관련된 쪽이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임플란트 쪽도 여전히 지금 내년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해외 쪽보다는 싸다라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쪽도 눈에 들어온다라는 쪽도 한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기관 쪽에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이 집중되어 있는데 하지만 외국인과 조금 다른 측면들은 약간 더 경기 민감주 쪽으로 포진되는 모습들이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일단 제외를 하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금융, 그리고 철강, 정유, 그리고 조선, 화학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피해와 그리고 경기 민감 쪽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쪽으로 눈에 띄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또 JYP 엔터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시각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이 벌써 한 세 종목 정도까지 네. 눈에 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눈에 띄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CMO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리고 또 ST팜 관련해서도 기관의 관심이 높다. 이 점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종목들 이제 이달 들어서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반도체 종목들이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건 네. 여전히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